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삼성 언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나마 저 가서 만져보고 오셨다는 땅콩이 님이 리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폴드르 4랑 빅플립 4가 나왔고요. 이제 그 전에 다 유출돼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뭘 얘기해야 되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지폴드, 지플립 다 이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플랫폼에서 이제 조금 더 다듬는 형태고, 어떻게 다듬었느냐?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 지플립 같은 경우는, 이건 둘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힌지가 조금 더 작아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배터리가 추가되었고요. 예를 들어, 디플릭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뭐였지? 배터리가 꽤 늘었어요. 3700인가로 늘었을 거예요, 아마. 예, 3700. 3200에서 3700인가로 늘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있고,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뭐, 스크린, 뭐, 다 비슷한데, 이제, 가변 주사율이 60에서 120에서만 돌던 게 이제 1Hz에서 120까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상 배터리 더 좋아질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플렉스 캠뭐 이상한 거 있는데 뭐 그런 건별 관심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세서예요. 드디어 이제 엑시노스 이제 그 삼성에서 만들던 엑시노스 버리고 이제 이번에 TSMC에서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뭐지? 8 플러스 플러스 젠 젠1 1인가? 예, 이제 그게 8젠 1이 이제 삼성에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불덩이였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TSMC에서 만들어진 버전인데 이게 지금 들리는 벤치마크를 보면 굉장히 성능이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 지금 비슷한 이제 경쟁 프로세서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직 왜냐면 딸리니까. A15랑 비교하면 이제 긱벤치에서 이제 4000 A15 같은 경우는 미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싱글 1700점, 4400점 나오는데 이 A 플러스 젠1 같은 경우는 뭐한 1400, 1300에 한 4000점 왔다 갔다? 뭐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800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예. CPU 성능이 이제 약적으로 증가했고 GPU도 아주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뭐 게이머 하시는 분들은 게임 하실 분들은 기대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GOS라는 아주 거지 같은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예 끝까지 안 없애더라고요 그렇겠지. 예 물론 우회 경로가 남아 있긴 할 거예요 그 난리를 쳤는데 우회 경로를 또 없앴으면 또 난리 나겠죠. 예 그리고 뭐 색상이 이쁜 게 많은데 뭐 보라색이고요. 뭐 근데 그냥 보라도 보라색이면 보라색이지 보라 퍼플 이 동어 반복 이 마음에 안 드는 색깔 이름 보라 보라. 퍼플 퍼플. 그렇죠 보라 그러니까 블루 있고요. 이제 블루님이 블루님 취향의 블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아무래도 것 같아. 좀 옅어서. 아니 약간 이분 얘가 약간 18% 채도 높은 블루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으셨잖아요. 그쵸? 아이폰 13 프로 예. 뭐야? 저 무슨 블루였죠? 이거? 퍼시픽 블루? 사파이어 퍼시픽 블루. 퍼시픽 블루였나? 뭐 하여튼데. 뭐 핑크 골드 있고 약간 실물로 보니까 진짜 핑크빛이 돌아서 이제 핑크 골드 살짝 고민했다가 이제 실물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갖다 버렸고 그다음에 갖다 그래파이트 있고 버리기까지 해? 내 마음속에서 갖다 버렸고요. 뭐 그래요, 저는 잘했어. 이제 보라 퍼플 샀고 시에라 블루입니다. 퍼시픽 블루는 10이었어. 12%였어. 마이튼. 그다음에 이제 폴드4도 비슷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약간 이제 개선된, 이제 다듬어진 버전이 고요. 뭐 칩셋 똑같고, 프로세싱 성능도 뭐 똑같은 거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면적이 더 커서 이제 방열이 조금 더잘 될까 싶기는 한데, 어차피 얘가 또 화면이 더 커서 뭐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저 카메라가 좀 개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폴드는 뭐그 5천만 화소 아, 둘 다, 그 플립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 센서만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이게, 픽셀 피치가 1.4 마이크로미터에서 1.8로 증가했다던가? 그래서 센서, 그, 이제,
그 카메라 크기도 약간 커지긴 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픽셀 피치가 커지면 센서도 커지겠죠. 이제 화각을 줄일 거 아닌 이상. 폴드4 같은 경우는 5천만 화소짜리 센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3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카메라 이제 또 그렇게까지 와닿는 변화는 아니라서 좀큰 변화가 있다면 이제 eSIM 지원합니다. 이제 듀얼 심이에요, 얘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 메이저 통신사에서도 eSIM을 지원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갤럭시로 듀얼 심쓸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통신사들이 eSIM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긴 해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eSIM으로도 기존의 물리SIM처럼 똑같은 요금제 쓸수 있는 건데 안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eSIM 전용 바가지 요금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쓰세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없나? 정부가 가만히 안 놓나? 이거는 일단 다음 달이 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제 팬텀 블랙, 그레이 그린, 베이지 나왔고 베이지가 좀 이쁘고요. 그리고 소문으로는 이제 갤럭시 삼성 스토어, 삼성 온라인 홈페이지 이름 삼성 뭐죠? 온라인 스토어인지 뭔지 할 텐데. 예, 거기 독점 컬러로 버건디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아직 그 없어요? 스크린샷은 돌아다니는데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아, 그놈의 버건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요? 아니, 너무 못생겼잖아요. 삼성닷컴에서 만날 수 있는 컬러. 나는 뭐 그냥 써.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뭐 자기 그거에 딱 케이터링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 뭐냐, 밑에 그 아예 약간 그 맥OS의 독처럼 보이는 게 그쪽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원래는 그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밑으로 옮겨갔더라고요. 약간 좀더 그런 부분은 약간 뭐 아이패드처럼 뭐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도 S펜 당연히 지원하고 구요. 뭐그 외에 또 버즈 2 프로, 그러니까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24비트 이제 무손실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걔네도 자체 코덱이 있었더라고요. 샘성 심리스 코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하이파이 버전이 이번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뭐야 저 저 24비트까지 무손실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멜론이 아마 플렉 지원을 할 거예요. 일부 그거에 한해서. 네, 그걸로 할것 같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작아졌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비슷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노이즈 캔슬링 강도가 좀더 강화가 됐다고 해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갤럭시 워치 5랑 워치 5 프로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저는 딱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확실한 거는 일단은 모든 전 라인에 그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센서, 뭐 온도 센서가 더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면 추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워치 5 프로라는 애는 티타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거는 좀더 이제 운동하는 분들, 약간 가르민 계속 거라 약간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뭐 배터리가 안 그래도 이제 갤럭시 일반 갤럭시 워치 5도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배터리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갤럭시 워치 4가 배터리가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크게 늘렸는데, 5 프로에서는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한번 완충하면 80시간을 간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아, 그거 있어요. 뭐, 이건 사실 소프트웨어 기능이라서 일반 5에서도 왜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될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GPX, 이제 그 GPS 경로 파일을 넣어서 그걸 턴 바이 턴 경로로 쓸 수가 있다고 해요. 프로에서는. 아마 그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배터리 모르겠다. 배터리 때문에 5에 뺐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쓰는 건 GPS고. 왜냐면 GPS가 배터리를 어지간히 잡아먹어야지, 근데. 사실 예 그런
GPS가 배터리 먹어서 안, 이제 걱정이 될것 같으면 이제 스트라바 같은 거못 쓰거든요. 스트라바는 원래 근데 그거 폰에서 배터리 GPS 신호 받지 않아요? 앱 워치 단독으로도 있잖아요. 아 이제 갤럭시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있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애플워치도 그거 GPS 그거 키고 하면은 그 배터리가 진짜로 녹아내리긴 해요. 진짜 근데. 네, 맞아요. GPS, 그러니까 폰 없이 GPS하고 셀룰러로 다 하고 이러면 이제 진짜 배터리 그냥 녹아내리거든, 걔도. 아, 있어요, 있어요. 스트라바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팅이 다르면 우리가 그 타겟팅에 맞는 기능을 넣는 거겠지 뭐. 그거는 사실 뭐 그렇지 않아.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놀랍진 않은 것 같고. 네. 그다음 뭐 그렇고요. 뭐 그렇게 나왔고 뭐 이번에 좀 많이 기대들을 했던 게 가격이 그대로이지 않을까란 기대를 했는데 가격이 다 아니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기대들을 했었는데 다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거나 한 2, 3만 원 오를 거나. 예, 뭐 그것도 환율. 뭐 일단 일본 일단 일본이래. 저 미국은 가격이 동결이 됐는데 아마 얘네들이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갤럭시 Z 플립 4가 좀 가격이 올랐죠. 135만 원 얼마부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Z 폴드 4가 아마 가격 동결일 거예요. 197만 얼마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가격은 뭐 싸진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저는 여전히 좀, 그러니까 얘네 이제 폴드나 플립이나 둘다 이제 경첩 구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사실 플립3가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좀 대중화 많이 보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때도 사실 얘네 그 내구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굴려 다녀도 될 만큼 내구도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몇번좀좀안 좋은 케이스들이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그런 내구성 면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됐을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요번에는 좀 그런 게좀 개선이 많이 됐기를 바라고요. 폴드가 안 좋,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 네, 폴드는 가격도 비싼 게 플립이 이제 폴드만큼 막 심하게 망가진 사진은 많이 못 봤는데, 오히려 더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냐면 그때 여전히 좀 겨울을 되면 옛날에 왜 플립 1이 그랬었잖아요. 겨울 되면 다 일어나는 거. 그걸 그 증상이 플립 3에서도 고쳐지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폴드 4에서 그게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있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경첩 구조로 바꾼다니까 이제 좀 그놈의 주름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그막그 오포나 이런 데서 내놓은 폴더블도 보면은 이제 그 경첩 부분을 꽤 넓게 퍼트려서 이제 좀 주름이 좀덜 보이게 하려는 그런 설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조금 뭐그 경첩의 소형화에 신경을 썼는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왜냐하면 경첩 구조를 그렇게 넓게 퍼트린다는 건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제 그 기기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이제 그거를 노려서 그렇게 한 건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네 일단은 뭐 만져보고 오셨다면서요? 얍. 저는 동네에만 있어서 오늘 그래서 나 가지를 못했는데 네, 뭐 하여튼 이제 뭐 동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플라자에 다 있고요. 뭐 디지털 플라자까지 가기가 좀 귀찮긴 했지 뭐 하여튼데 그냥 만졌을 때 느낌은 전작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전작이랑 차이도 잘 모르겠고, 처음 만졌을 때는 이제 차이를 내부적으로 느껴보려면 이제 벤치마크도 돌려보고 게임도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전시품이라 그건 못하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아이폰은 그래도 막 게임 데모 몇개 설치해 주는데 걔네는 안 그러나? 이제 게임 데모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던 게 이제 너무 캐주얼해서 그냥 전혀 이제 그래픽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아니, 게이밍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좀이 그래픽 좀 강조된 그런 게임을 이제 데모 유닛에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자신 없나? 그거는 이제 와봐야 깔수 있고 나머지
크게 이제 외관상 외관은 외관도 똑같아요. 전작이랑.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배치 바꾸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아마 외관상으로 구분하긴 쉽지 않을 거고. 이제 결국 내부인데 내부는 와봐야 안다는 거. 저는 일단은 약간 그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더벌지의 베이비 피어스가 그뭐 논평을 냈더라고요. 뭐 요점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뭔가 그냥 계속해서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폴더블이라는 그거 자체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계속 이 갤럭시 그거를 이제 뭐 폴드든 플립이든 사겠지만 이거에 딱히 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의 명확한 이유를 아직 제시를 못했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달라지지 많이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럼 갤럭시 아무리 그 지폴드 4라고 해도 이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기기인데 완전히 플래그십 뭐 이제 S22 울트라랑 비교하면 완전히 플래그십 스펙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당연히 뭐 공간 부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은 여전히 그 접힌다라는 그 니쉬에 그 의존하는 약간 제품 포지셔닝이고 뭐 그게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먹힐 수 있다고는 봐요. 아직은 그 폴더블 폰 자체가 좀 새로운 시장이고 뭐 당연히 삼성이 거의 독점을 하는 상황이고 왜냐면 삼성 아니면 대부분 다 중국 업체인데 뭐 중국 업체 많은 중국 업체는 미국에 진출도 못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화웨이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뭐 삼성 입장에서는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뭐 안주를 할 만도 하죠, 사실. 뭐 삼성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다 해먹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모두에게 그 폴더블이 왜 좋은지를 완벽하게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살 사람은 사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 플립 3나 폴드 3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물론 그때 그러고 나서 3를 샀던 사람들이 4를 다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컨셉을 좋아하겠지만은 그 애초에 이제 그 플립이나 폴드나 이건 좀 아닌 것 같,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게 별로일 거고 뭐 여전히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그 타협점을 해야 되고 물론 3 때부터 방수를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방지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화면 틈새로 먼지 들어가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좀 흰기가 여 문제죠. 예, 틈새도 그렇죠. 화면도 문제인데. 여전히 근데 뭐 그거는 뭐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계속 문제겠죠. 그거는 예, 사실. 이거는 답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스마트폰이 되게 내구성이 뭐 깨지는 유리 빼고는 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진 게 결국은 이게 단단한 이제 하나의 그 바가 되면서 이제 단단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접고 이러려니까 이제 또 내구성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입 그런데 지점이 없죠. 예. 그래서 삼성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나름 이제 쇼미더머니로 해결을 하는 거죠. 삼성 케어 플러스 이런 거.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뭐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런 거 꾸준히 내놓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뭐 다른 뭐 하다못해 애플도 뭐그좀 애플 그 하면서 뭐 폴더블을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나오긴 하나? 뭐 계속 밀리던데. 뭐 처음 2023년이랬다가 갑자기 2025년이 되고 뭐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을지도 몰라요, 뭐 사실. 그렇죠. 사실 애플의 그걸로 봤을 때는 아직 내가 애플이었어도 아직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은 타협 일단 원래 아이폰에 비해서 타협할 게 너무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저뭐 당연히 내구도 다 포기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상쇄할 만한 뭐그 아직 뚜렷한 킬링 피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아직은. 왜냐면 이건 제가 옛날에 저이 플립 1세대를 얼마나 썼지?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넘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써보고 하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거 접고 이거 펴고 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이게 그 이제 그 좋았던 그게 좀 사라지면은 좀 이게 뭐 여는 것도 좀 귀찮아지고 뭐 이게 사람들이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썼던 거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그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내구도가 제일 불안정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플립 3 때도 가격이 싸진 거는 좋은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이제 그 내구도가 해결이 됐을까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플립 3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정적인 그거는 못 해준 것 같고 이번에 플립 4는 지켜봐야겠죠. 뭐 폴드 4는 뭐 어차피 많이들 안 살 테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플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130만 원대면은 뭐 그래도 사볼 만한 브라켓이니까 어차피 저 S22는 저 성능 이슈로 망한 마당에 그러니까 S22를 살 이유가 더 없어진 마당에 그나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플립 4로 더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능도 저 S22보다 나을 거고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엑시노스 탑재했어요? 저 S22가 아니면은 8젠 1이었나? 젠 1일걸요? 넌 플러스 그러니까 레귤러 어떻게 보면은 저 플립 4 10 그 프로세서가 S22보다 더 나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S22는 성능 때문에 망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 이 이거에 그 노벨티가 있잖아요. 그 신선한 맛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많이들 또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팔릴 거예요. 플립은 이번에 플립 3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물론 플립 3 산 사람들이 플립 4로 올릴 매력은 사실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네, 거의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저 힌지가 아니 그 경첩이 아주 멋지게 망가지셨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뭐 그렇긴 할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 트라우마 입어서 또 플립 4를 안 살 것 같긴 한 생각에 얘도 그런 얘 사면 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네,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물론 이제 저 땅콩님이 이제 사셨으니까 오늘 예약하셨대요. 예약하고 오셨대요. 그러니까는 맞죠? 예약하고 왔죠. 뭐 하여튼 결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 이제 저 미리 돈도 치르고 오셨으니까 뭐 저 이제 저희 쿠도캐스트에서 뭐 저 아저씨 플립4에 뭐 문제 생기면 한 번씩 또 이제 또 뭐 그런데 이거 사은품이 보험이더라고요. 예, 이번에 뭐 이번에 삼성 케어 플러스 2년을 얹어준다대. 2년 얹어주고 뭐 또 구매처가 예, 구매처에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 1년 동안 내준다고 한번 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저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말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가죠. 아 그러니까 예. 서비스 센터 들고 가는 게 또 귀찮잖아 또 사실. 물론 예 서비스 센터가 이제 애플과는 다르게 널려 있다는 게 그건 참 좋긴 한데. 그렇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스포크는 아직 뭐 볼 데가 예. 없고요. 에? 아 그거요? 그거는 예. 그거는 뭐 11월부터 하던가요? 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는 바로 출시와 함께 하는 것 같진 않고 그걸 원하는 분들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그래도 집 플립 때와는 다르게 이제 뒤통수 맞는 기분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거니까 나왔잖아요. 비스포크 플립 때는 아 3 때는 이번에는 최소한 미리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뭐 미리 했으니까 그때 맞아. 그때 우리가 그거 좀 한 소리 하긴 했구나. 그 뒤통수 치냐고 발표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 저 갤럭시 언팩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땅콩오갱이 우리 원래는 어제 녹음하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하루 미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갤럭시 언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어차피 얘네들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엠바고 다 풀려서 MKBHD 뭐 벌지 뭐 디에디트 다 올릴 텐데 디에디트 실제로 올렸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는 미리 핸즈온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채널에서 다 올라왔는데 어차피 유튜브 채널에서 다 정리해 줄 텐데 뭐 굳이 이벤트를 보냐. 우리 그냥 시작하기 직전에 미리 그냥 몇 개 영상 몇 개만 해서 벼락치기 공부하고 그 들어와서 하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뭐 딴 일정상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늘을 그냥 하루 미루긴 했는데 그래도 될 뻔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어차피 예 루머로 다 퍼졌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 에반 블라스가 열심히 퍼날랐는데 뭐 그때쯤 되면은 그런 것도 있었지 사실